육중한 물체에 깔려 노동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반 현장에 접근하지 마라. 이 간단한 안전수칙을 어긴 결과였는데요. 노동부는 사법처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청주시 남이면의 한 건설용 콘크리트 제조업체. 커다란 철판이 가득한 작업장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2.5톤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크레인에 들어 올려지던 철판이 한쪽 연결고리가 떨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이 업체는 3년 전에도 크레인으로 옮겨지던 콘크리트 기둥이 신호수인 60대 외국인 노동자를 덮치는 등 비슷한 사망사고가 난 곳입니다. 3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이곳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 업체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지난 21일 충주시 신림면에 건설용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도 마찬가지. 지게차로 콘크리트 기둥을 화물차에 싣던 중 짐칸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50대가 떨어진 6톤 콘크리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의무 조치는 주변 접근 금지. 앞선 사고 모두 이 간단한 조치 하나 지키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중량물이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 접근에 의한 끼임 충돌 낙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중량물 이송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반경 내에는 접근을 금지하여 하며 고용노동부는 청주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현장이 왜 통제되지 않았는지 떨어진 인양구리 용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 콘크리트 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외에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